드릴게요. 아, 요즘 뭐 대세입니다. 아~ 수드래곤 개그맨 김수영. 예. 명품 연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배우 이현경. 나이미 기세 경리. 아니 김수혁 씨는 고민 잘 들어줘요, 남고민? 입이 좀 무거워요. 그래서 후배들 뭐 고민 상담 있으면 들어주고 김영철 씨가 그 설날에 울산 가는 비행기 티켓이 없다 그래서 그런 고민도 제가 그걸 왜 다 해서 나 알고 있는데 죽었어. 네. 서울, 괌, 울산. 네, 경희에서 해외를 거쳐서 울산으로 가는 거예요. 올 때는 방콕 경희에서. 진짜 해결했어요. 어, 진짜로 해결했어요. 김숙 씨나 세 분은 요새 고민 없으세요 혹시? 제가 좀 잠귀가 예민한 편인데 신기하게 남편의 코 고민 소리는 방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랑인가? 어디서 천생연분인가? 그랬는데 일을 하게 되면은 이 코 고는 소리가 너무 힘들어요. 어느 날, 다음날 촬영인데 본처와 첩이 한 집 안에서 같이 더 예민한 드라마를 찍으니까 더 그렇고. 신경전도 좀. 어떤 본처예요? 첩이에요?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때는 네. 본처. 첩? 첩입니다. 뭘 봐세요? 그럼 물어보니까. 저는요, 제 캐릭터는 본처예요? 첩이에요? 주방이요. 대모. 진짜. 재밌겠다. 그리는, 일단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원래가 엄마의 강이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처음으로 강. 타이틀로를 맡았다, 네. 엄마. 엄마의 강. 바뀌었어요. 이름이? 첩첩산주? 첩첩산주. 부첩바다? 부첩바다. 그 여자의 바다로. 아, 그 여자의 바다. 네, 살짝 얘기 들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세 가지 고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고민들인지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이젠 진짜 끝이야. 안 움직여요. 고개 숙인 남자. 어? 어? 고개 숙인 남자. 이게 다 연결되네요. 아, 형 버전으로 한번 알려주세요. 아, 이제 진짜 끝이야. 안 움직여요. 고개 숙인 남자. 자, 이젠 진짜 끝이야. 안녕하세요. 심신이 지친 40대 아내예요. 전요, 결혼 생활 내내 불안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바로 제 남편 때문인데요. 여보, 지금 찜닭이 붐이야. 우리 찜닭 가게를 차려보자. 그렇게 찜닭 가게를 차리고 나면, 여보, 찜닭 접자. 지금, 요즘 중국집이 대세래. 바로 접어. 그리고 나서는 또, 여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응. 이제 편의점이 대세래. 대체 개업식만 몇 번을 하는지 아이고야. 이제 주위 사람들도 아이고 대단하다 대단해 이번엔 또 뭐 어떤 일이야? 아이고 이번엔 진짜 끝이지 끝이라뇨 그새 낙지 전문점으로 갈아탔습니다 그놈의 사업 때문에 보험금 해약하고 차도 바꾸고 집까지 팔아버렸는데 제발 저희 남편 사업 좀 그만하게 말려주세요 이제. 아 이거는 사실 아내 입장에서 진짜 미친 그럼요. 거예요. 진짜 미친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완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자주 바꾸는 거 보면 치밀하게 계획을 안 세우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귀가 얇고 또. 맞아. 친구도 좀 의심해 볼 만해요. 남편의 친구. 아, 주위에. 주위에 누구 이렇게 바람 잡는 분이 혹시 있지 않나. 자꾸만. 예, 옆에서 그렇죠? 이렇게 부추기고. 수영 씨는 그런 일 없었어요? 사업해 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한 없죠. 번도 없어요? 네. 네, 없어요. 그냥 선배한테 돈을 꿔줘서 못 받은 적은 있지만. 네네. 아, 아니, 저는 제가 직접 해봤잖아요. 영자나라 돼지 만세라고. 차량 삼거리에서 삼겹살 집을 했는데 계산 없이 한 거예요. 된장찌개를 5,000원에 팔았는데 된장찌개에 정말로 원가가 얼마 들어가나 이렇게 따져보니까 7,500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아, 무슨 된장찌개가 원가가 뭐가 들어가는데? 아니, 본인이 만들어 먹는 대로 뭐 그렇게 하니까 그러죠. 그렇죠. 푸짐하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분도 그런 계산이 정확하게 안 돼서 치밀하지 않으세요. 안 한 것 같아. 그 지석진 씨한테 얘기 들었는데 같이 뭐 화장품 사업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지석진 씨랑? 제가요? 아니에요? 아닌데? 아, 석진이 형이요? 아, 형이 뭐 좀 같이 도와준 걸로. 그런 건 좀 개인적으로 나중에 정말 사쳐주다. 눈 하얗게 하는 거 나오면 드릴게요. 사업을 자꾸 갈아치우는 남편 때문에 심신이 지쳤다는 아내분의 고민입니다. 고민의 주인공, 놔주세요!
남편이 지금까지 한 업종을 한번 쭉 말씀해 주세요. 결혼 전엔 햄버거를 했었고요. 아, 수제 햄버거 가게? 네, 결혼 후에는 찜닭도 했고 중국집도 하고 편의점도 하고 닭갈비도 하고 지금 현재 낙지를 한 지는 지금 한 보름 정도 됐고요. 아, 얼마 안 되셨구나. 낙지인 지 얼마 안 됐구나. 네. 그나마 중국집을 가장 오래 했는데 10년 정도 하고. 오, 오래 했네. 네, 그 후로 네. 5년 정도는 계속 6개월에서 1년 정도도 채 안 돼서 가게를 바꾸는 거죠. 갈아 엎는 거예요. 아니, 중국집은 그렇게 잘 됐는데 그러면 맛이 있었으니까 잘 됐으니까 10년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이 또 다른 거를 하고 싶어. 네, 아, 잘 돼도? 네. 잘 되고 있는데 다른 걸 하고 싶어요? 네, 자꾸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딱히 그런 이유가 없어요.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자기 해보니까 편해 보였는데 적성이 안 맞는다. 편해 보였는데 적성이 안 맞는다. 네, 햄버거 집은요? 학생들 상대하기가 힘들다고. 학생을 상대하기가 힘들다고. 네. 자꾸만 업종을 바꾸다 보면은 돈 많이 들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거든요. 인테리어비 뭐 새로 뭔가를 한다는 거는 계속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네,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계속 쏟아붓고 있어요. 중국집 10년 정도 하면서 한 4억 정도를 모았는데 지금 2억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그러면 그 말리면 되잖아요. 말리면 이러면 안 되겠다. 말려보진 않았어요? 아, 많이 말렸죠. 제가 강력하게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당신 이러다가 우리 거지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신이 내 편이 되어줘야지 당신마저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화를 버럭 내고 술을 그냥 왕창 마시고 며칠 동안 말도 안 해요. 삐지는구나. 험한 스타일이시구나. 남편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죠. 남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낙지를 차리신 지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15일 보름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예상대로 잘 되십니까? 초반이라 그렇지 그럭저럭 괜찮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낙지 전문점으로 쭉 가시겠네요? 글쎄 요즘 돈가스가 또 남녀노소 좋아하고 아니 보름 약간 생각하고 있어요. 보름 됐는데요? 장사가 잘 된다며요. 낙지 전문점은 왜 차리신 거예요? 그 전에 닭갈비집 차렸을 때 네. 저녁 장사라 좀 힘들었고요. AI 와가서 아무래도 건강식 위주로 해서 낙지 전문점을 차렸죠. 그럼 닭갈비집은 왜 차렸어요? 그때 춘천 여행 갔는데 손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거다 싶어서 차리게 됐습니다. 야 그럼 전주 놀러 가면은 야 비빔밥이다. 그러니까 콩나물 해장국이다. 원양 가면 불고기 하고. 그렇죠. 중국집은 10년 잘 됐는데 왜 그만뒀어요? 그 제일 궁금해요. 나 진짜 궁금해. 네. 중국집은 손님들이 이제 바빠도 바쁜지 모르더라고요. 전화상으로만 주문하기 때문에 네. 나는 바쁜데 손님들은 빨리 갖다 달라 그러고 네. 그런 게 좀 아쉬웠어요. 저는 아니 아, 그게 기름집이라 그렇고. 아니 잘 되니까 빨리 손님한테 삐지셔서 그런 거 삐졌었네요. 아, 왜 자꾸 빨리 해달라고? 아유, 진짜 짜증나네. 바빠 죽겠는데. 아, 식당에다가 재촉하지 마세요 이렇게 붙여놓고. 막 바빠야지 잘 되는 건데 그럼 낙지점 오지마다 막 바빠서 아우 힘들어 그럼 그거 그만두실 거예요? 생각보다 제가 판매는 좀 못하겠더라고요. 주방엔 좀 자신 있는데 저는 충분히 음식을 이렇게 소중하게 이렇게 맛있게 해줬는데 아무래도 빨리 갖다 달라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아, 맛있다고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빨리만 갖다 달라 그러니까 진짜 삐졌네. 진짜 삐졌다. 진짜 삐졌네. 아니, 전화로만 그러지 말고 바쁜 걸 진짜 와서 봐줬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야. 미치겠네, 진짜. 나름 요리에 철학을 담아서 살았는데 사람들은 이제 기계 찍어내듯 자꾸 빨리만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더 정성스럽게 하는데 그거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사실 좀 서운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재료도 막 너무 비싼 것만 주문하고 고급으로? 있어요. 예, 고급으로 주문하고 그럼 메뉴도 갑자기 없던 메뉴를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재료비만 한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지금 낙지 전문점에 지금 거의 7천만 원 정도 쏟아붓고 재료비만? 예, 그 인테리어 하고 통장 잔고에 0원이에요. 근데 그 가족 입장에서 보면 생활비를 벌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음식을 장사할 때 돈 남는다 그런 생각 안 하고요. 맛있게 하면 손님이 온다고 생각하고 단골이 늘어나면 돈이 그 다음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근데 단골이 늘어나려면 좀 길게 하셔야지 너무 빨리 바꾸시잖아요. 네, 단골이 됐는데 저희가 네. 사라졌어요. 없어졌어. 네. 아 낙지 먹으러 가야겠다. 돈가스집이네. 아, 왜 이렇게 빨리 바꾸세요? 지금 삐졌어요 저한테?
저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 거고 네. 그렇게 바꾼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아요. 가게를 투자라고 생각하지. 그리고 또 그러면서 발전을 하는 거고요. 장사할 때는 돈 생각은 별로 많이 안 해요? 돈은 생각 안 하고요. 가게를 정리할 때 동생들한테 좀 물려주고 어머님한테 드리고 네? 아, 가게가 있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 그렇죠. 물려줬어요. 지금 저게 뭐 어떤 말씀이에요? 자기가 늘 벌려놓기만 하고 뒷수습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전에 하던 햄버거 가게도 어머니한테 떠넘기고 찜닭집도 어머니한테 떠넘기고 떠넘긴 게 잘 안 되면 사이가 안 좋아지잖아요. 가족이다 보니까 그 투자한 금액을 다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 권리금도 못 받고 이런 거 같은데. 네, 시동생한테 넘길 때마다 한 3분의 1 정도밖에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가족이다 보니까. 네. 그때마다 이제 좀 몇천만 원씩 손해를 보면서. 네. 진짜 속상하시죠. 중국집 같은 거는 너무 좀 가끔 배 아플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잘 되고. 그럼 사실 전화번호가 다 재산이 모자랄 전화번호. 네. 상가 주택에 살았었는데 네. 그것도 팔고 전셋집으로 옮겨가고 차도 소형차로 바꾸고 제 남편이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보험도 해약을 했어요. 아이고, 사실. 보험도 해약을 했어? 남편분이 이렇게 딱 지금 얘기를 나눠보고 그런 보니까 절대 나쁘거나 악한 사람은 아니지. 오히려 너무 착해서 탈이죠. 너무 지나치게 착하죠. 고집이 세고. 고집 세고. 예. 착하고 고집 세고 잘 삐지고. 이제 3단 콤보네요. 아니 남들한테는 좋지만 남편이 아내는 그렇지. 속이 썩 그렇죠. 그렇죠. 맞아. 예. 그런 분들의 특징이 아내분이 힘든 거. 오늘 잘 나오셨어요. 아. 예. 남편이 예. 중간중간에 우리랑 얘기하면서 순간순간 삐지시거든요. 예. 지금 이 여자 숫자를 보는 거예요. 그 시댁 식구들도 나왔다고 하니까 가족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옆에 어머님이신가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아니,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어머님한테도 가게를 맡긴 거네요, 이제. 네, 햄버거 가게를 나한테 맡겼어요. 나는 또 그 적성에 안 맞고 애들이 하는 거라 못하겠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삐졌네요? 어머님도 삐졌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많이 미치고 팔았죠, 또. 아이고. 닭집은요? 그때는 돈이 많이 없어서 빚을 좀 얻어갖고 했어요. 그래 그걸 얻어갖고 했는데 그게 지하섰어요. 맥주 술집도 되고 그렇게 했는데 하루 저녁에 손님 한 팀도 안 오는 날 있어요. 이거 미치는 거죠. 그거는 바꿔야 되겠네. 그래 나도 그 생맥주 한 잔씩 한 잔 따르다 놓고 조금 먹다 보면은 술이 채는 게 내가 그냥 맥주에 생맥주에 내가 그때 생맥주를 먹어갖고 생맥주가 지금도 좋아요. 그 생맥주가 그때 먹었던 그 생맥주 맛이 어머니 나중에 한 잔해요. 중국집 하던 사람이 그걸 하니까 무슨 장사가 돼요. 안 돼. 술집은 또 지 적성에도 안 맞잖아요. 술집은 얘 생김을 봐요. 술집 하게 생겨서 못해요. 술집 하는 사람은 얼굴 어떻게 생겨요? 수단도 좋아야 되는데 얘는 수단이 없어요. 고지식해갖고 음식은 잘하는데 못해요. 어머니 말하시면 삐져요. 어머님이 좀 얘기 좀 따끔하게 하시지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 말 듣지도 않아요. 내가 오죽하면은 예, 그런데 그만이야. 징글징글하고 너 시식하라고 맨날 우리 친구들 다 불러대고 시식 맛보이고 그러면은 또 우리 친구들이 뭐는 이렇게 뭐는 어떻고 어떻다고 그러면은 지 고집대로 할 거를 왜 그걸 시식을 시키고 우리도 귀찮아 죽었어요. 얘들도 맨날 불러가고 시식 시키고 맛 좀 보라고. 어머니 랩하시는 것 같아요. 비트 주세요. 예, 그런데 그만이야. 징글징글하고 너 시식하라고 맨날 우리 친구들 다 불러대고. 어머니는 며느리의 이 스트레스 받는 거, 이 고민들 다 이해하네요? 알지요. 내가 왜 몰라요. 제가 그냥 오죽하면 그래. 어머니, 나 요새 화장실을 하루에 그냥 몇 번씩 가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너무 힘들다고 그랬는데 내가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 내가 우리 며느리 같았으면 벌써 도망갔을 거예요. 이혼하자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말을 지금 처음 이런 데 나오니까는 긴장이 돼서 잘 못해서 그랬는데요. 쟤는 속이 얼마나 많이 썩는지 몰라요. 쟤는 어머니 긴장 안 지금 됐어요? 긴장이 돼서 지금 말을 그래도 어머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나는 마음을 알아주시니까 진짜 며느리가 불쌍해 죽겠어요. 우리 아들 잘못 만나 갖고서는 고생하는 게 마음 고생하는 게 불쌍해 그래도 어머님이 죽겠어요. 이렇게 알아주시니까 다행이다. 누가 나한테 잘한 게 뭐가 있느냐고 물어보면 나 우리 며느리들 잘 본 거 그게 내가 제일 잘한 내 인생이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우리 아들들은
술 좋아하고 지동생들한테 돈을 그냥 완전히 많이 미치고 그냥 주고 그랬니? 지 시동생이 들이지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아니 잘 들었습니다, 어머니. 남편분. 어머니 마이크 잠깐만 내려주세요. 예. 근데 신동엽 씨, 우리 아들 좀 좀 이 병 좀 고쳐주세요. 아, 오늘 얘기해볼게요, 어머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혼 좀 내주세요. 아, 예, 알았어요, 어머니. 근데 사실은 어머니 마이크 좀 잠깐만 내려주세요. 옆에는 시동생이죠? 예, 안녕하세요. 막내 동생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형의 사업을 이렇게 이어받게 됐어요? 전에 직장 생활하다가 갑자기 형이 저한테 뭐 가게 해볼 생각 없냐고 이렇게 얘기해갖고. 어떤 가게? 중국집은 지금 이제 작은 형이 전담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닭갈비집을 인수하고. 아, 그것도 형한테 받은 거예요? 네. 온 가족이 형이 다 물려줬어요. 그때 당시 AI가 와갖고 조금만 내다가 지금은 한 잘 돼요? 두 배 정도로. 오, 매출이 두 배? 예. 이게 이제 또 오래 하다 보니까 단골이 생긴 그렇지. 거죠. 마음은 좀 미안한 마음 좀 있으세요? 어때요? 예,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아니, 고맙기도 이게 하고. 같은 가족이니까 뭐 가족한테 배가 아프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남편이 뭐가 됐던 간에 그냥 한 군데에서 좀 진득하게 그게 제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 낙지 전문점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매출이 저조한데 닭갈비도 좀 한 곳에서 오래 했으면 안정되고 맞아요, 꾸준한 맞아요. 매출이 있지 않았었을까. 아니 동생 닭갈비집이 예전에 했을 때는 좀 잘 안 됐지만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예전보다 매출 두 배가 이렇게 올랐다고 하는데 뭐 어때요? 그런 얘기 들으면? 아, 좀 버텨볼 걸 이런 생각은 안 드시네요. 그런 생각은 안 했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거 그리고 맛있게 할 수 있는 걸 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문가한테 들었던 얘기인데요. 내가 손맛이 좋고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내가 차리면 무조건 사람들이 맛있어 하고 장사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굉장히 큰 오류라고 해요. 뭐 아이템을 선정할 때도 사실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뭔가를 그럼요. 알아보고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어디 가가지고 어? 이 집이 이게 대박 났네. 어, 나도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아이템을 선정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아우, 좋은 지적이다. 뭐, 근데 아까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주변에서 아 이건 어떻고 저쪽 하면 얘기 안 듣고 그냥 본인 고집대로 한다면서요. 예, 의견은 듣는 것 같다가 그 다음날 되면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예예. 예. 볼 때마다 이렇게 맛있냐고 계속 물어보면 맛있다고 하세요. 그 많이 반영을 하는데 그거는 본인은 반영한다고 생각하지만 예. 결정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신다는 거죠. 그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머니도 알고 계시고. 본인만 모르고 계신 거예요. 네. 그리고 손님들한테 뭐 주변 사람한테 맛있냐고 물어보면은 그냥 맛있다고 대답하죠. 맞아요. 그럼 다른 사업할 때 좀 회의도 하고 뭐 상의도 하고 그래요? 아니요. 상의해야죠. 같이 하는 건데. 네? 아,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먼저 늘 결정해놓고 나중에 통보하는 식이에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가게 계약할 때도 그 당일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 업종 변경을. 업종 변경을 할 때도요? 네. 또 가게 준비하면서는 그 인테리어 물품을 준비를 하는데 저는 웬만하면 좀 새 걸로 사서 오픈을 하자 그러니까 자기는 중고로 해서 좀 전략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500만 원어치를 사왔는데 지금 한두 가지만 지금 쓸만하고 다 버리고 계속 새로 샀어요. 제대로 꼼꼼히 안 보셨구나. 네, 네. 왜 상의를 안 해요? 함께 일을 계속 그럼 부부인데 상의를 하는데 그 저는 주택이 좋은데 와이프가 아파트가 좋다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것도 아파트로 이사 가고 와이프 의견을 들어주고 이렇게 이사를 가고 그런 것도 들어주고. 아, 가게 일 얘기. 가게. 반대할까봐 그러신 거예요? 편의점이 건물이 이제 상계 상가가 버스 승강장이었어요. 그래갖고 처음에 거기가 편의점이 제격이다 싶어서 와이프한테도 좀 얘기는 했었어요 그때. 근데 미리 얘기했다고요? 당일날. 이제 거기 메이커를 어떤 걸 할지 그런. 아니 왜 그런 것 같아요? 네. 말을 돌리셔요 계속 지금. 딱히 이유도 없어요. 자기가 먼저 지금 그 후폭풍이 예, 온 가족이 다 반대하니까 자기가 먼저 선수 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생각대로 남편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뭐 한다 그러면 무조건 반대를 해버리니까 그냥 질러버리고. 얘기해봤자 안 되니까 내가 그냥 해버리고 보자 이런 거죠 약간.
전 자신 있었으니까 했습니다. 그럼 되게 무시당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것 같지 않으세요? 아내분이? 본인한테도 뭐 결정할 때 얘기 안 하고 바로 당일날 여보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 아내가 그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아 이건 내 생각이 틀렸네. 어 여보 미안해. 뭐 이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아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진짜 같이 일을 하면서 3년 동안 대상포진이 두 번이나 걸렸었어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중국집 하다가 편의점으로 이제 하기 전에는 중이형까지 가가지고. 중이형? 네, 중이형. 병원에 갔더니 의사선생님이 아니, 귀가 이렇게 될 정도로 미련하게 일했냐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 주문전화를 잘 못 받았거든요. 귀가 부어서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어떻게.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너무 서운해서 지금도 생각나. 아, 남편이? 예. 네. 주문 전화도 못 받냐고? 아니, 중이형 때문에 주문 전화 잘못 받은 걸 가지고 아내한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다고요? 기억도 못할 거야. 아마. 그때 기억나세요? 좀 아픈 건 알고 있었는데 좀? 그렇게까지 심한지는 몰랐어요. 아이고 얘기 나눠보니까 어머님이 며느리 칭찬하고 내가 알겠어요. 아유 나는 못 살아. 아우 나 저 인간하고 못 살아. 이거 내가 우리 또 아내분도... 속이 터져. 아내분 내가 속이 터져. 네. 저분도 또 이영자 씨랑 살기 힘들 거예요. 그렇죠. 진짜 나랑 만났어야 돼요. 서로 우리 둘이 고집된 것들이. 가게를 자주 바꾸는 거에 문제가 아니었네요. 그냥 남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잘못을 인정하고 뭐 이런 기본적인 거에 문제가 있네요.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식당을 하고 안 하고를 네. 떠나서. 요즘 제일 불안한 게 뭐예요? 또 이 낙지 전문점이 잘 안 되면 또 다른 걸 하자 그럴까. 아침에 눈 뜨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진짜 화장실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요. 진짜 마음이 불안한 거야. 안정이 안 되고. 아니 근데 진짜로 조금 해서 안 되면 돈까스 할 뿐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어때요? 제안을 한번 드려보면 음식을 진짜 열심히 장인정신을 가지고 정성껏 만드시니까 가게를 끝내고 아니면 딴 걸로 바꾸고 뭐 이런 생각은 아내의 결정에 맡겨주시면 어때요? 본인은 메뉴에만 집중하고. 아 왜 이렇게 속 터져요? 빨리 해요. 가게를 그렇게 많이 맡기면서. 그분을 오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남자답게 얘기를 해봐요. 얘기할 틈 좀 줘요. 그래요? 그래요? 우리 노력할게요. 이제 아니, 앞으로. 구체적으로요. 사업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하더니 마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네. 지금 가게가 아직 안정이 안 되고 힘든데 이제 안정이 되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한번 노력해볼게. 어, 아내가 원하는 대로? 네. 본인은 메뉴 결정이면 신경 쓰고? 네.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게. 이렇게 당당하면 진짜 더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아내가 그러는데 믿을 이게 수... 한두 번이 아닌가 봐. 당사자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앞에서는 말을 그렇게 하는데 내일 되면 또 바뀌거든요. 아니 근데 오늘은 좀 다르게 다르죠. 왜냐하면 네.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 많은 분들이 지금 증인이 되고 되게 많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느끼는 바도 좀 있으실 거예요. 사실. 꼭 실천하세요. 하여튼. 사실 어른이 되면 생각을 바꾼다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럴 땐 그렇죠. 누구 말을 듣지 않아. 우리도 알잖아요. 일곱 살 먹은 애도 지고집 있잖아. 안 바뀌잖아. 근데 뭐 40 몇 살 되는 사람이 바뀌기 힘들어. 맞아요. 환경이 바뀌어야 돼요. 환경에서 푸시업이 어머니도 동생들도 아내도, 아내도 못하게 딱딱 해줘야 돼. 좀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직접. 정민이 아빠 늘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건 아는데 좀 내 생각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요. 나도 진짜 여느 아랑네들처럼 커피숍에서 여유 있게 커피 좀 마시고 아이고. 수다도 떨고 그러고 싶어. 또 열심히 노력할게. 고마워. 아이고. 아. 마지막에 좀 약해 주세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 네. 죽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차라리 사람 자체가 나쁘면 욕이라도 하고 헛짓거리라도 하면은 뭐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성실하고 사람. 열심히 노력하시고 그런 사람이지만 고집이 세고 맞아. 이러니까 이게 사람 미치는 거예요. 맞아요. 고민입니까 아닙니까?
아, 말로 하나요? 아니, 아니. 고민이면 오는 거라, 예. 저기 다, 한 명 뜹니다, 저기. 아, 예. 걸렸군요. 왜 고민이라고? 걸렸군요. 아, 당연히 고민이죠. 예. 아, 오늘 방송 끝나고 식당 가서 한번 먹어볼까요, 우리? 이영재 씨? 청주라는데요? 청주예요? 네, 잘 보세요. 네, 네. 네. 아니다 청주 가라고 가자.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래. 이영재 씨. 당연히 뭐 고민이다. 네, 그냥 바람은 이번 낙지집이 너무 잘 됐으면 하는. 그리고 오래. 네. 오래. 네. 오래. 하길 바랄게요. 저는 이제 결혼이라는 게 뭔가 의견을 같이 조합하고 맞아요. 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약속한 것 같은데 이제 너무 배려도 안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의견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민에 공감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3, 2, 1, 그만! 마지막으로 직접 아내분한테 한 말씀 하세요. 자기가 아플 때 내가 그렇게 한 거 지금 알았고 미안해. 이제는 웬만하면 자기랑 소통을 좀 많이 해보고 그리고 우리 재미나게 살았으면 해. 재미나게 아까 그 약속한 거 이번에는 오래 하도록 노력할게.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네. 아, 저는 진짜 남편분으로서는 너무 아쉽지만 요리사로서의 모습으로는 정말 멋지십니다. 네. 네.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을지 예, 결과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진짜 끝이야. 200명 중에 몇 표인가요? 그 자리 200표! 150? 150? 100! 고개 숙인 남자.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저희 같나요? 머리가 무거운가? 저는 이것만 보면 겁에 질려서 식은땀이 쏟아지고 부들부들 떨리고 가슴이 쿵쾅 거려요. 공포 영화보다 무서운 그 존재는 바로 여자입니다. 네? 엄마, 여동생 빼고 여자는 다 무서워요. 길 맞은편에서 여자가 걸어오면 여자가 길이라도 물으면 햄버거 가게에서도 점원이 여자면은 저 라지 세트 죄송합니다 하고 나와버립니다. 아 진짜? 이렇다 보니 여자들에게 오해를 받기 일쑤고요. 카페에서였어요. 아니 저기요. 아, 왜 저렇게 휘끔거려요? 성희롱 아닌가요? 경찰 불러요 진짜. 저는 다만 그 여자분이 언제쯤 가려나 싶어서 눈치를 본보였는데 해명도 하지 못한 채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평생 여자를 무서워하는 겁쟁이로 살아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해서 여자분들이 많을 테지만 이겨내고 싶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아, 신기하네요. 어떠세요? 이런 분 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은 저는 제가 그랬었어요. 남자분들한테요? 네. 감정은 좋아하는 감정은 가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말이 안 되고 눈을 못 쳐다보고 예배 드릴 때도 남자가 앉으면 다른 곳으로 가고 대학 가서도 남자분들 선배들한테 미리 남자친구가 있다고 거짓말 일부러 해서 없는데도 네. 그럼 어떻게 처음 사귀었어요? 근데 그게 신기하게 어느 순간이 되니까 좋구나. 자연스럽게 제가 더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기 방청객만 봐도 여성분들이 절반이신데 과연 이거를 감당하실 수 있을지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자, 고민의 주인공 모셔보겠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네네. 네네. 아무 데나 두세요. 예, 네, 괜찮아요. 자, 이쪽으로 앉으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어, 무료도 한 잔 드릴까요? 아, 예. 네. 지금 여기 여러분 못 쳐다보고 시선이 지금 아래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진짜. 네. 파이팅. 오, 막 손이 진짜 바들바들 떨리세요. 오. 네. 네. 나 남자야. 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진해에서 온 예, 20살 최대생 최지용입니다. 최대생?
자, 지금 어떠세요? 여자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어떠세요? 쳐다보세요. 한번 좀 위에 쭉 보세요. 쭉쭉. 어때요? 네. 아니요, 아니요. 어때요? 아니요, 아니요. 네? 안 돼요. 왜? 예? 네? 안 된다고요? 뭐가요? 안 지금 어떠냐고. 아. 정신이 없어요. 기분이 어떻고 어떤지. 어머머. 복잡해요, 좀. 어, 마음이요? 내가 네. 이거 지금 감당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그거를 이제 무릅쓰고 온 건데 네. 생각보다 너무 많이 생각. 지금 그래요? 지금 막 굉장히 긴장돼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저기 경리 씨랑 좀 하세요, 경리 씨. 경리 씨. 안녕하세요. 아니 봐야지. 아니 이렇게 보고 해야죠. 보고 보고. 어머머머. 아니 나 진짜로 예의가 아니니까. 아니 근데 진짜로 작가분들하고 만날 때도요. 어. 작가분이 이렇게 마주 앉았잖아요. 그럼 질문을 하면 딴 데를 보고 얘기를 한대요. 어. 그렇게 그러니까 못 쳐다보겠어요. 예, 어, 선생님인 거 봐요. 자, 잠깐만, 잠깐만. 경리 씨랑 인사 누르고 마주 눈만 마주치는 건 안 돼요? 자, 그러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영자 씨랑 인사하세요. 오! 이영자 씨랑 인사하세요. 오! 오. 자, 그러면. 이영자 씨! 좀 걱정했죠? 좀 걱정했죠? 나는 보면 어떡하나? 아니, 이렇게 나가라고 했어. 이렇게도 못해요? 하나, 둘, 셋. 이렇게도 못해요? 그래. 뭐 다른 게 무서운 것도 아니고 왜 여자가 무서워요? 여자가 무서워요? 아 그리고 막 나 여자도 많이 사귀어봤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 외모도 왜 대기가 있나 왜 그래? 여자가 무서운 건지 싫은 건지 너무 네. 좋아가지고 막 떨려서 그런 건지 나는 그거라고 봐요. 막 쑥스럽고 민망하고 그래서 아니에요? 아니 뭐 그냥... 어떤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무섭다라는 거 그냥 혐오도 아니고요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서워요. 아, 내가 말을 하면은 내가 아우 어떡하지 막 이렇게 이런 무서움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제가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나 네 그런 것도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를 가 예를 들면 이제 어 길을 가다가 네. 여성분이 저한테 다가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제가 지금도 손하고 이런데 땀이 좀 네. 축축해져 있는데 많이 나요. 그리고 또 아까 딸꾹질 같은 거 하는데 네. 몸이 이렇게 좀 떨리고 그러거든요. 네. 앞에 그, 이렇게 여성분이 걸어오면? 네, 그냥 그 순간에. 그러니까 본인한테 말 걸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서로 말하는 것도?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여성분한테 보여드리기 싫어서 굳이 이렇게 돌아서가요. 매번? 아, 매번? 그럼 네, 누가 매번. 길 물어본 적 없어요? 어, 지도, 그러니까 가는 길을 똑바로 알려준 적이 없어요. 좀 삥 돌아서 가는 방향이나 전혀 반대 방향을 왜요? 일부러? 일부러가 아니라 순간 하얘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그리고 버스 타면 옆에 사람이 앉을 수 있잖아요. 제 옆에 여성분이 앉으신 거예요. 근데 또 무섭잖아요. 제가 몇 정거장만 가면 되니까 참고 있는데 땀이 여기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패딩을 벗었어요. 네, 일단 네. 처음에. 근데 손이랑 이런 데서 계속 땀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후드를 벗었어요. 그러니까 반팔티. 네, 반팔티만 입고 겨울에 버스를 타고 있는데 여기 울고 있고. 아, 여기 네 당연히 울고 있죠. 가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감기 걸린다고 옷을 입으라 하는데도 저는 아 저는. 아, 잠깐만 할머니는 안 무서워요? 할머니 괜찮나 보네요.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 무시하는 거예요? 할머니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니, 진짜 할머니는 안 무섭냐고요? 할머니는 이제. 어렸을 때 할머니랑 많이 살아서. 에이, 그 연령이 그러니까. 몇 살부터 몇 살이에요? 이제 저보다 한 15살? 제가 봤을 때 15살. 연상? 네. 연하도? 아니요, 연하는 상관없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성이야. 자기가 그럼, 딱, 지금. 자기가 좋아할 만한 이성의 나이를 만났을 때 힘든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럼. 가족분들은 이런 증상을 알고 계세요? 몰라요. 몰라요? 가족분들은 이런 증상을 알고 계세요? 몰라요. 몰라요? 아, 몰라요. 집에서 잘 하고 하겠지. 그러면 전화 통화는 어때요? 얼굴 안 보고 통화는 괜찮아요? 아예 안 해요. 통화는 아예 안 해요? 아예 주위에 네. 여자가 없는 거죠. 아니, 그거 사실 조금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좀 어려워. 나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녹화 전에 대기실에 CCTV를 설치해놨대요. 그래서 혼란의 모습이 어떤지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기실입니다. 들어왔네요. 떨려. 아, 진짜 아까
좁지 않아요? 아, 맞아요. 쪼르르 앉아가지고 일단 설명을 드릴 건데 지훈 씨? 그리고 네. 진짜 총 세 팀인데 녹화 현장 보면서 연습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안 쳐다봐, 안 쳐다봐 한 번도 안 쳐다봐 나중에 이분 채널 중에 하나로 시켜드릴게요 진해에서 온 20살 최지훈입니다. 지금 어떠세요, 기분이? 복잡해. 왜 복잡하세요? 야, 진짜 땀난다. 우와. 아, 근데 물어보는 게 지금 땀 너무 많이 쳤어. 그럼 제가 뒤에 있을까요? 아니. 뒤에 있을까?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작가들 다 여자예요. 네. 그래서. 야, 심각하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무슨 이유가 있었길래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예? 경민 씨가 물어보시나 물어봐야지. 아니 질문 들었나 안 들었나. 아니 근데 사람이 물어보면 보는 건 예의예요. 예의. 네, 예의인데 그게 안 되는 거지. 지금 하얘지는 거야. 오줌 마려요. 좀 이따가. 경민이가 다시 물어봐요. 네. 오줌 마려요. 좀 이따가. 경민이가 다시 물어봐요. 네. 이렇게까지 여자를 무서워하게 된 계기가 어떤 이유죠? 자, 알아들었어요? 무서워진 계기. 있긴 있죠. 아, 뭐요? 제가 다니던 학원에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남자애들밖에 없었어요, 저희 학년에. 근데 이제 여자애가 한 명 들어왔었거든요. 네. 저는 정말 그 여자한테 관심이 없었는데 네. 학원 애들이 이제 엮은 거죠. 몰아가기. 네, 몰아가기 한데. 네. 근데 그 여자애를 좋아하는 애가 제 학원에 있었어요. 근데 그럼 걔한테는 엄청 상처가 되고. 상처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소문이니까 제가 확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제 눈덩이 이만해 줬는데 제가 여기서 부술 수도 없잖아요. 나 아니야 이렇게 말려고 해도 늦었어요. 늦었고. 그리고 또 완전 무서워진 게 된 계기가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진짜 친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남자 친구가? 네. 걔랑 이제 뭐 놀러 갈 때도 붙어 다니고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여자친구한테 대시를 했다라는 그런 소문이 학교에 나온 거예요. 친구의 친구를 그렇게 됐다. 그래서? 근데 여러 가지 막 소문이 있었어요. 막 번호 가져갈라 했다. 막 그 이상한 얘기, 소문들이. 그렇게 했는데 제가 여자랑 엮이게 된 거잖아요. 네. 친구한테 말했죠. 아니라고. 근데 그걸 거의 한 달 동안 따라다녔어요. 나 아니라고. 근데 그러다가 친구가 그 마지막 말하고 헤어진 게 내 인생에서 제발 좀 꺼져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학교 갈 때마다 샤워를 하면 한 진짜 한 3분 5분 정도는 울고 눈 이렇게 부은 상태에서 네. 억울해가지고 그럼 약간 이거네요. 두려움이라는 게 여자랑 나랑 엮이면 이상한 일이 생길 것 같은 것, 트라우마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해서 좀 망상이 많이 생겼어요. 내가 이 여자한테 알려주다 갑자기 내 버스 타라고 했는데 갑자기 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 생각 심각하게 했었거든요. 본인 때문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 네. 아니, 그럼 그런 일을 겪기 전에는 괜찮았었어요? 엄청 적극적이고. 여자한테? 그냥 누구한테나 리더십 많다고 이제 알고 생각했고. 네. 뭐 친구들 얘기를 좀 들어봐야 친구들 좀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친구분들은 어때요? 주인공의 고민이 이해가 되나요? 진짜로 아무것도 못해요. 저희 없으면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카페라든지 아니면은 말던 대로 카페요? 카페. 예. 네, 카페라든지 아니면 네, 카페라든지 아니면 예. 햄버거집 같은 데 가도 그 종업원이 여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문을 못 하겠다고. 아, 근데 그래가지고 니 해보라고, 니 할 수 있다고 내 옆에 있을 테니까 해보라고 하는데 막 불고기 라지 세트를 시켜야 돼요. 그것도 어버버 해가지고 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고기 라지를 고기를 빼고 브라지 이렇게 된 거예요. 브라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예, 예. 뭐지 하다가 또 뭐지? 저희가 해명해주고 저희가 시켜주고. 야.
네. 옆에 친구는 어떤 프로라? 최대희 씨하고 같이 다니면서 뭐 야자를 빼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담임 선생님이 여자 쌤이어가지고 또 말을 못 내고 말을 못 내가지고 같이 가서 제가 다 말하면 쟤는 그냥 뒤에서 이렇게 딱 서 있고 계속 그래가지고 아니 친구들이 볼 때 되게 많이 심각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면서요? 핸드폰을 봐도 같이 봐요. 그러면은 내리다 보면은 여자애들 사진이 한 번씩 나와요. 네. 막 움찔 하면서 빠진단 말이에요. 사진만 봐도? 예. 처음에는. 근데 그거 보고 저는 조금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무 오버한다고 좀 설정이다? 네 설정이다. 근데 손에 땀나고 막 덜덜 떠는 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좀 사진 심각하더라고요. 보고 그래? 사진도 그래? 아니 정말로 영상이나 사진만 봐도 막 손에 땀이 차고 막 그래요? 처음엔 그랬어요. 무서울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 친구가 아 이번에 뭐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 하는데 무조건 봐 이랬어요. 그래서 한 봤죠. 근데 진짜 앞에 인트로 보고 바로 꺾단 말이에요. 왜요? 여자들이 네. 너무 많이 나와서? 네, 그냥 갑자기 나온 데가 똑같은 춤 딱 추니까 갑자기 이래서 그냥 껐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영상 말고 데뷔를 하면 노래부터 들어보자 해서 계속 노래만 1년 듣다가 괜찮아진 거예요, 조금. 아, 노래는 괜찮았으니까 사진 괜찮겠지 하는데 사진 보는데도 폰에 땀이 차가지고 미끄러지는 거예요. 지금 IOI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이제 그 16 그것도 봤었는데 네. 지금까지 여자친구 사귀어본 적 있어요? 사귀어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네.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그런 감정은 아 연애는 하고 싶냐고 물어보고 아 하고는 싶죠. 근데 막상 여자 앞에 만나면 갑자기 연애보다는 그냥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니까 아니 본인하고 연애를 하면 뭔가 되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근데 좀 복잡해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너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도 같고 갑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부정적인 생각만 막 드는구나. 네. 긍정적인 건 없어요. 아니 전에 아까 사연에 보니까 가봤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사연에 보니까 카페에서 뭐 약속 장소를 갔는데 제가 한 30분 정도 일찍 도착했거든요. 네. 카페에 가 있어서 앉아 있는데 진짜 제 옆 테이블에 여성 두 분이 딱 앉는데 그 앉는 순간 막 이렇게 좀 흔들린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이러고 있다가 계속 이렇게 옆으로 쳐다봤거든요. 계속 이렇게 옆으로 쳐다봤거든요. 눈빛이 몰래 이렇게. 네. 네. 근데 저는 진짜 아, 저분들 언제 가시지? 언제 가시지? 아니 내가 먼저 나갈까? 카페 들어온 지 4분밖에 안 됐는데. 있으면 괜히 불안하니까. 네, 그분들이 저를 이렇게 치더니 왜 이렇게 힐끔힐끔거리냐고 성추행한 거 아니냐고 그런 거 하도 제가 많이 쳐다보니까. 그래서 진짜 핸드폰 들고 경찰 신고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당황해가지고 옆 테이블 아 저거 쓰레기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혹시 치울까 말까 그거 계속 보고 있는데 옆이 바로 벽인데 테이블이 있다고 제가 또 헛소리 나오니까 자꾸 네 그래서 여성분들이 네 이러다가 제가 아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뛰쳐나왔거든요. 그렇게 오해받은 적도 있었어요. 여자가 예, 뭔가 질문을 하면 계속 딴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다가 제가 여성분이 다가오시길래 피했어요. 예. 피했는데 앞에서는 차를 못 보고 박은 거예요. 아이고. 이쪽 발목을 아팠어요, 솔직히. 많이 아팠는데. 근데 여자가 나한테 네. 진짜. 여자가 내줬어요? 여기도 여자 막 네. 굉장히 네. 당황했겠네. 네. 그래서 또 당황해가지고 막 병원비 다 대줄 테니까 네. 병원 가보자 했는데 네. 제가 아 크게 다친 거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전거 타고 바로 집으로 갔고요. 바로 그냥 가버렸고. 네. 발이 이렇게 부어 있었는데 운동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지금도 후유증이 좀 끊고 있어요. 아니 병원을 가지. 아, 병원에 간호사가 다 여자라서 안 가나? 진짜 병원... 웬만큼 엄청 죽기 직전까지 아프지 않으면 아프다고 말을 안 해요. 가기가 싫어서요, 병원에. 거기 다 여간호사가 많을 것 같아서? 네, 네. 눈을 못 마주치는 거예요? 아니면 발끝이라도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습관이 생긴 게 땅을 걸 때 이렇게 정면을 보고 가면 진짜 땅을 보고 갔어요, 맨날. 네. 그러다가 하이힐이 딱 보이면? 바로 그냥 이렇게. 아니 저 이분 고민 진행하면서 우리가 목이 아파 죽겠어요. 한 번은 눈길을 안 주니까 계속 보려고 우리 셋이 같이 무의식적으로 졸 뻔했어요. 우리한테 쳐다보지를 않아. 아니 나중에 진짜 여기다 몇 번 한 번 거의 억지로 한두 번이니까 목이 아파 죽겠어. 아우 나 저쪽에 앉아봐. 하도 아파가지고 못 대들 거 같아. 아니 여자가 정말로 그러면 아니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있는데 나 때문에 어떤 여자가 칼을 들고 정신 나간 여자가 칼을 들고 친구를 찌르려고 해요. 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상황에서? 찔려야겠죠. 찔리는데
손을 못 막는다고요? 못 막을 것 같아요? 형이 안 들어가. 손짓으로만 해도 그냥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안 될 것 같아요. 손짓으로만 하고 말은 못 할 것 같아요. 태준이, 태준이랑 자리 좀 잠깐만, 태준이. 어, 어떻게 해요? 어디가? 어떻게 해요? 어디가? 앉아. 피할지 말아보라니까. 편안하게, 편안하게. 괜찮아요. 괜찮아. 아니, 왜 그래? 괜찮아. 아니, 왜 그래? 괜찮아, 자꾸 해봐야 도전해봐야지. 왜 그래? 누나는 괜찮아. 응. 어, 진짜 땀이 나. 진짜. 어,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에요. 어머. 아니 근데 이걸 왜 못할까? 야, 우린 퇴근하자. 아니, 여자는 이렇게 싫어한다는 거. 그러니까 안 참. 어, 동물을 안 봐? 동물? 아, 동물을. 젖소보면 막 떨리네. 안 무섭다. 던져! 대답이나 해봅시다. 암소 짤 수 있어요? 저 짤 수 있어요? 암소. 한 번도 안 짤았어. 아니, 이거 지금 생각에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짜는 건 할 수 있어요? 아니, 아, 그 그림이 있나 본가 봐요. 할 수 있겠죠? 그래, 그래. 소부터 천천히 시작해. 뭘 소부터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극복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맞아요. 쳐다봤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계속 경험을 하는 아, 뭐 굉장히 나쁜 일이 벌어지거나 내가 부설수에 뭐 연루되거나 이러는 줄 알았는데 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리고 심지어 저 사람도 나한테 별 관심이 없어. 지금 한번 쳐다봐요. 아,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또 보면 옛날에 그런 것 트라우마 같은 것도 네. 그냥 트라우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말만 그렇지 좀 심리적으로 엄청 압박이 근데 이게 본인이 키워온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지금 격리를 쳐다보면 아, 격리랑 또 구설수 오를까 봐 지금 못 쳐다보는 그건 아니잖아. 어, 그렇게 쳐다봐도 괜찮을까? 이 친구가 지금 한 발을 내딛었잖아요. 본인이 그런 갖고 있다는 건 진짜 많은 분이 여자분들이 반인데 진짜 한 걸음 내딛은 거예요. 200명 중에 거의 100여 명이 넘는 용기죠. 것 같아요, 여자분이. 처음 왔을 때보다 지금 똑같아 아니면 좀 나아졌어요? 좀 똑같은 것 같은데 네. 이제 똑같은 것 같아요. 전혀 나아진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그냥 용기만 내고 오신 여성분 중에 응원의 한마디를 해주고 싶은 분 혹시 있으세요? 이분에게? 기운 내라고 갑자기 한번 손 들고 누가 손 들었네요, 지금. 예. 어. 마이크 좀 전해주세요. 위로 올려주세요. 예. 예. 네, 여기 받으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마디 해주실래요? 저도 여고를 나와가지고 네. 약간 공감되는 게 있는데 막 남자 물이 지나가면 무섭고 그랬는데 막상 이제 대학 가서 남자들이 많아요, 과에. 네. 그래서 얘기도 해보고 많이 사람 만나보고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좀 많이 고쳐졌거든요. 지금 이렇게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쳐다보고. 그럼요. 또 옛날에는 또 남자가 무서운 존재라면 지금 뭘로 보여요? 그냥 같은 저와 이성이 아니라 그냥 같은 똑같은 사람? 네, 여자. 제가 볼 때는 그 옆에 계신 어머니가 굉장히 말씀을 잘해주실 것 같거든요. 어머니. 그래. 어머니, 그 옆에 계신 어머니가 굉장히 말씀을 잘해주실 것 같거든요. 어머니. 그래. 어머니. 간략하고 짧게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아들 같은 우리 저 봐, 이 친구에게 좀 용기를 좀 줘보세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너무 소심한 것 같아. 그래. 좀 배짱을 키우고 전부 다 여잔데 그게 뭐가 무섭다고 그걸 그래? 이 성격은 고쳐질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들은 어떻게 하면 고칠까요? 나가서 대학교도 가고 군대도 갔다 오고 그러면 성격이 바뀌어요. 옆에 있는 친구도. 옆에 있는 친구도. 용기, 응원. 네. 용기의 한마디. 응원 한마디. 네, 응원. 기운내세요. 앞으로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고 예쁜 여자친구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아, 혹시 마음에 들어요? 네? 혹시 마음에 들어요? 아, 최대잖아요. 최대잖아요? 최대생이라고. 네. 최대 로망이 있죠, 여자. 그러니까 괜찮, 여기 보기에 매력 있죠? 네. 매력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순수하고. 매력 충분하대. 모태솔로고. 아니, 매력 충분하대. 얼굴을 못 봤다고? 봐요. 저게 칭찬이라고. 그러니까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여자분이 호감을 표현했는데 얼굴을 못 본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모독이죠, 사실. 그렇죠. 한번 봐봐요. 감사합니다. 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면은 예쁘죠? 예쁘죠? 지금. 예쁘죠? 봐봐, 예쁘신데?
어디 살아요? 어디 살아요? 물어봐요 한번. 시작. 어디 살아요? 쳐다보고. 아무 일도 안 보는 사람 쳐다보고 집이 어디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얼른 쳐다보고. 어디 살아요? 시작. 어디 살아요? 아 이런 거구나. 대화를 좀 이어가고 대화를 좀 나눠보죠. 아 저 서울에 살고 대학교는 송도에 있어요. 혹시 어디 사세요? 어디 사네요? 아 물어보죠. 저요? 물어보죠. 아 저 진해 살. 아 되게 멀. 진해 나 진해. 나중에 진해 놀러 가면은 한번. 네 진해 놀러 가면 한번 혹시 찾아. 진해 놀러 가서 카페 한번 갔어요. 아니 근데 지금 몇 번을 쳐다봤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안 벌어지잖아요. 그래. 어. 본인한테만 손에 땀날 뿐이에요. 자, 함께 온 친구들도 어머니 있어야 되는데. 좀. 혼자 대학 가니까 거기 아는 사람도 없고 할 건데 자신감 좀 가지고 이게 더 먼저 막 말도 걸고 그래가지고 좀 까랑 많이 친해지고 오해도 많이 안 샀으면 좋겠고. 너 솔직히 말해서 남자애들이랑 있으면은 얘기 정말 잘해요 제가. 얘기 정말 잘하는데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정말 멋있는 사람 될 수 있단 말이야. 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용이 위해서. 근데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야? 아니 이렇게 보고 그냥. 네. 봐요. 그래. 그래. 괜찮아, 괜찮아. 어떻게 괜찮아. 내가 여러분, 나한테? 여러분 앞으로 저는 이렇게 변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세요. 나도 변할 테니까 여러분도 날 이렇게 해주세요. 네. 네. 지금까지 제가 피하고 길 잘못 알려주고 버스 잘못 알려주고. 이렇게 힐끗힐끗 쳐다보게 오해했던 거 다 죄송하고요. 제가 먼저 다가가서 제가 먼저 말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 걸면 좀 같이 받아주세요. 아유, 네.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수영 씨부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한 행동 보니까 네. 잠깐 사이에 많이 변한 것 같거든요. 이 고민거리도 안 됩니다. 네.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맞아. 네. 예, 이게 심리적인 부분이라 정말 신기하게 내일 되면 이렇게 쉽게 이렇게 바뀌어질 수도 있구나를 느낄 거예요. 오늘 충분히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곳에 나온 게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좀 더 노력하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젊은 청년의 고민입니다. 공감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 처음 나올 때랑 굉장히 달라요, 많이 달라진 게 지금은 이렇게 좀 그러니까. 고개를 들고 사람들을 쳐다보고 어때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조금 나아져. 근데 네. 파르르 떨던 손도 조금 가만히 조금이 계속 나아져서 이제 평범해지고 그다음에 예쁜 사랑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고개 숙인 남자 과연 몇 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자, 보여주세요. 자, 몇 달에 됐어. 넘었네. 101점 갑니다. 응원에 표를 많이 던졌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제목은 안 움직여요. 네. 고민 상담하러 온 게 아니라 고발하러 왔다. 안녕하세요. 저희 집엔 두 나무늘보가 있습니다. 먼저 나무늘보 1은요.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나무늘보 2는요. 소파에 누워 아무것도 안 합니다. 바로 왼수 같은 제 남편과 15살 된 제 딸입니다. 여보, 우리 간만에 외식할까? 귀찮아. 엄마, 배고파. 나 과일. 오는 길에 주스도 갖고 와. 엄마, 오는 길에 과자도. 이렇게 지나다 보니 늘씬하고 예뻤던 제 딸이요. 20kg가 쪘어요. 20kg가 쪘어요. 1년, 2년도 아니고 몇 달 만에요. 이 속 터지는 부녀가 집구석에서 엉덩이를 좀 뗄 수 있게 여러분이 좀 도와주세요. 예. 신동엽 씨는 좀 빠른 편이죠? 예, 예. 저는 뭐 이렇게 부탁하거나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제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도 신동엽 씨랑 한 20년 가까이 같이 일해봤지만 한 번도 뭐 부탁해보거나 일이 오라 하거나 그런 말 들어보질 않았어요. 말하니까 가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가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예.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그게 안 미끄러져요? 15살 딸이 있다고요? 딸 아니에요, 딸? 소녀인 줄 알았어요, 안 믿겨진다, 진짜. 어, 그 집 딸 아니에요? 어머, 세상에. 어머. 저 엄청 어려 보이시네. 예, 어서오세요. 36이요. 진짜 어려 보이시네. 되게 동안이시다. 예. 딸이 아빠 닮았나 보다, 안 움직이고, 성향이나 이런 게. 사실 뭐 남편은 제가 결혼 15년 차거든요. 그래서 하다하다 지금 포기를 했고 중2 딸은 겨울방학부터 갑자기? 네, 안 움직이고 나 우리 신랑이랑 똑같이 혼바이가 돼가지고 안 움직이는 아니, 거예요. 아니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전혀 안 그랬어요. 왜 그랬지? 왜 그랬지? 그전에는 엄청 활달하고 긍정적이고 해가지고 버스 두세 코스 거리도 걸어가요. 학교 축제할 때도 걸그룹 댄스 추고 그랬어요. 너 왜 그러냐고 안 물어봤어요? 너 왜 그러니 안 물어봤어? 야, 왜지? 물어봤죠. 근데 다 귀찮대요. 다 귀찮대요. 그냥 귀찮대요? 아니 그냥 그럼 겨울방학 때 그 다춘기 때라서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중2병 뭐 이런 거 오는 시기라서.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그런갑다 하는데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학교에서도 학교 때까지 화장실 한 번도 안 가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대요. 종이 쓰셔서 힘들잖아. 안 마려운가? 야. 어떻게 안 가 화장실에? 근데 진짜 뭐, 걱정되는 건 그렇게 귀찮은 소파하고 침대 붙어 있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 온다는 게 자체가 정말 신기한데요? 놀부처럼 또 있길래 어르고 달래가지고 데꼬도 왔는데. 어르고 달래. 다행이네요. 도착지 도착을 했다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소파에 계속 누워 있어요 이렇게? 네. 계속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만사가 다 귀찮아요? 네. 아니, 지금 말하는 것도 약간 귀찮아요? 네. 아니 간답형으로만 얘기를 하잖아. 아니 근데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요? 소파에서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네? TV 보고 다시 앉아있다가 눕고 다시 밥 먹고 눕고 좀 얘기해봐요. TV 보고 눕고 학원 가요. 어떻게 화장실을 학교에서 한 번 안 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생리현상이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마려워요. 네? 물을 안 먹어요 혹시? 네, 잘 안 먹어요. 이유는? 멀어요. 화장실이 멀어요? 아, 정수기가? 네. 정수기가 멀어요. 그 운동 같은 거 해볼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 헬스장에 가는 거리가 멀어요? 저한테는 멀어요. 아니면 친구들이랑 좀 이렇게 방학이고 하니까 어디 놀러 가기도 하고 그런 거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네, 없어요. 깔끔하네. 그러면 야, 끝났을 것 같아. 답변형이라. 자, 수영씨. 학교에서 친구들이 뭐라고 안 해요? 애들이 다 아니까 스스로 제가 뭐 좀 책 좀 갖다 줘 그러면은 투정 내다가 눈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아 하면서 갖다 줘요. 오. 여기 온 필요성은 뭐예요, 오늘? 연예인 보려고. 연예인 보러 왔어. 연예인들 본 소감 어때요? 신기해요. 오, 누가 제일 신기해요? 경리. 경리 왜? 날씬해서? 예쁘잖아요. 그럼 너도 날씬해진 거잖아요. 힘들잖아요. 여기 그냥 확 쳐지네. 여기. 날씬해지는 거 자체가 힘들잖아, 그지? 그럼 힘들잖아. 미치겠다, 와.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영상을 찍었다면서요. 몰래 찍었어요? 네, 눈치 안 채게 찍으신 거죠? 몰래 찍었죠. 몰래 찍었죠? 시킨 줄 몰랐죠? 네. 네. 되게 놀랬어요? 네. 자, 집에서 어떻게 보내는지 보여주세요. 어머, 이거 어디예요? 아, 몰카를. 물건 정리하는 차. 정리하는 차하고. 그치, 몇 번 안 해봤어요? 사이즈가 딱이에요. 귀엽다. 야, 진짜 붙어있다. 미래야, 이리 와봐. 귀여워. 지금 빨리 돌리게 한 거예요, 내배에서. 귀엽다. 일어난다. 나는 이게 일차원적인 생각이라고. 지금 6배소로 저희가 지금 돌렸는데. 여러분, 이거 돌린 거예요. 와, 진짜 가만히 있다. 그래라, 아빠는 왔다 갔다 하네. 아빠까지도 움직이는데. 대박이야. 와, 야. 어머, 지금 몇 시예요? 야, 여기가 여관이야. 뭐야? 춥다고? 이불 또 갖다 주고.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엄마, 다 시키는 거예요? 네.
대박이다 얘. 이건 낮에 어머 자리를 잘 잡았네. 야 근데 진짜 안 일어나. 저렇게 하나가 되기 쉽지 않은데. 아니 우리 딸 어때요? 본인이에요. 예. 다른 사람이에요? 네가 그냥 쇼파 같아요. 자 그러면 엄마가 오죽했으면 여기다 고발을 할게 했습니까? 정말 게을러지기 전에. 살찌기 전에. 네, 살찌기 전에 모습이 있어요. 아, 궁금하다. 예, 네,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어머 뭐? 오, 예뻐. 다리 길다. 진짜. 어머 당구도 쳤네 쟤. 어머 다리 너무 기네. 아 저렇게 예쁜데 저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 예쁜데? 돌아가고는 싶은데 이미 이게 안 움직이는 게 습관화돼서 안 움직이게 돼요. 뭐 갖다 주고 뭐 해주고 하는 친구들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친구들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해주는 거예요? 일진이에요? 아니잖아. 그럴 일 없잖아. 지금은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친하니까 갖다 주고 하는데 나중에 점점 나이 들면은 그렇게 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요.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젠간 고치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고칠 때를 못 잡겠어요. 아직은 정하지 않았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된 게 혹시 아빠의 영향도 있습니까? 자연스레 아빠가 안 움직이는 걸 보니까 누워있는 걸 봤는데 되게 편해 보였어요. 엄마가 힘들겠다. 아, 아빠 거 좀 치고 오시지. 아빠 좀 움직이지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아빠만 보고 아 편하겠다 그런 생각만 있어요. 중2병이 맞네. 그 옆에 남편분도 근데 왜 꼼짝 안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네, 그게 전 좀 심하긴 심했는데요. 지금은 밥 준비랑 다 같이 해요. 다 같이 하고 뭐 치워주기도 하고. 네. 아, 바뀌었어요? 아, 그러죠. 확인 들어갑니다. 남편은 지금 바뀌었다 그러는데 왜 두 분을 고발한 거예요? 정말 최근에. 제가 최근에 너무 미쳐가지고. 맞다, 이게 나오고 말해. 늘 받았어. 갑자기 일찍 화가 나서. 핸드폰도 안 갖고 집을 나갔어요.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친정도 가기도 하고 회사에 깜깜한데 그냥 갔어요. 어디요? 저희 이제 다니는 회사 아무도 없으니까. 그거는 조금씩 빠지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된 거예요? 한 1년? 네?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신랑은 저한테 도와준다고 하거든요. 아, 그거를? 근데 그거는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전업주부 아니시고 일도 하시네. 네. 그러니까 가사 본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 남편이 볼 때 우리 딸이 소파에 누워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나도 나지만은 얘는 진짜 더하구나. 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한참 막 뭐를 물어보기만 하면은 싫어. 뭐 왜? 막 그런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흉이니까. 막 그런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흉이니까. 그랬어요. 예. 네. 그래갖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타일러죠. 왜 너의 엄마이기 이전에 나의 여자인데 왜 너 때문에 이렇게 나의 여자가 힘들게 하냐. 좀 좋게 타일러거든요. 그게 딸한테 할 말이에요? 제가 어디서 주워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주워들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좀 어이가 없네요. 그럼 우리 딸 얘기해봐. 내 여자야.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 뭐 이랬을 때 어땠어요? 드라마 보는 것 같았어요. 드라마 보는 것 같았어요. 또 힘든 것들을 한번 쫙 좀 얘기를 해줘야. 신랑이 입맛이 좀 많이 까탈스러워요. 우리 딸은 움직이는 걸 싫어하니까 외식을 귀찮아요. 아. 엄마가 일을 하면 같이 외식해야 돼요. 다 해줘야 돼요. 힘들겠다. 그리고 우리 식구들 4명이잖아요. 80개 손팔도 제가 다 깎아줘요. 왜? 남편하고 딸하고 다요? 왜 깎아줘요? 목이 매잖아요. 놀래가지고. 왜 깎아줘요? 왜요? 왜요? 결혼하고부터 남편은 처음부터 깎아달라고 했어요. 귀찮아서? 그게 습관되고 딸은 언제부터 깎아달라고 했어요? 태어나서부터 지금. 애기 때가 깎아주는 거죠? 애기 때 깎아주는 건 당연하지만. 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딸이 할 수. 혼자 스스로 하는 거. 우리 딸은 진짜 할 줄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래요? 어느 날은 회사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화장품 매장에서 좋아하죠. 마스크팩을 예. 오픈하니 나눠줬대요. 예, 선물했구나. 그거 받냐고. 받아야 되냐고 말아야 되냐고. 응, 그래서 받아. 그래. 그리고 얼른 끊으려 하니까 엄마 근데 두 개야. 두 개라고? 이게 뭘 물어볼 거야? 저 때만 사소한 것만 물어봤지 나머지는 다 사소한 거 안 물어봤어요. 근데 손발톱은 왜 깎아달라고 그래요?
왼손은 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른손은 무서워요. 발톱이 내성 발톱이라서 자꾸 살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그게 건드리기가 너무 아프고 자꾸. 남편분은 왜요? 무서우세요? 제가 깎아도 와이프가 마음에 안 들어라 해요. 그래서 다시 깎아줘요. 아, 뭘 해주는 걸 또 좋아하는구나. 네. 아니 지금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 일리가 있어요. 왜냐면 남편이 뭐 깎으면 마음에 안 들어 한다면서요. 성격이 좀 사사시럽긴 해요. 예? 다 이렇게 챙겨줘야 돼, 직성이. 성격이? 풀리는? 이렇게 다 해줘야 되는 거. 저는 만약에 저렇게 뭐 중학생 때 그랬으면은 아버지한테 뭐 엄마한테 무지하게 맞아요. 근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니 그러니까. 다 받아주시고. 아빠도 그렇고. 문제인 게 다 해주잖아. 그러니까. 일찍 나왔어요, 얘기를. 네. 그래서 보물 같은 거예요. 네? 보물? 보물 가갖고. 그래서 초등학교 한 5학년 때까지는 세수, 머리 감는 거 다 예? 해줬고. 세수를 시켜줬다고요? 와. 다. 그리고 거짐 다 해줘가지고. 딸한테? 네. 지금은 자기가 세수해요? 네, 하죠. 그리고 저희 엄마가 그러세요. 엄마가 어릴 때 엄마한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설거지를 해놓으면 엄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다시 해? 다시 하면서 칭찬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점점 저는 이제 엄마 앞에서는 안 해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엄마가 너는 왜 하나도 할 줄도 모르냐.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신 게 엄마인데 뒤에 이제 엄마가 힘이 드시니까 이제. 예. 딸도 지금 이현경 언니가 말한 게 좀 이해돼요?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가 이제 네가 감아야 되니까 네가 감아봐 했는데 그때 처음 감은 거잖아요, 혼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잘 안 감기니까 이게 비듬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안 되겠다 해서 다시 감겨준 거거든요. 2, 3학년 때 손톱을 잘라보겠다고 깎아보겠다고 했는데 엄마가 이제 위험하다고 나중에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 후에도 이제 나이는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하라는 그 기억만 남아서 안 하게 되고 그래도 가스레인지 불은 킬 줄 알아요. 아,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야, 그걸 비교했는데 가스레인지 불을 켜. 아니, 이제 좀 딸이 그 스스로 할 때까지 좀 맞아. 기다려주는 거 어때? 저 나이니까. 저도 그러려고 해봤죠. 근데 이제 동생을 시켜요. 동생을 시켜요? 동생을 시켜. 저 어린애한테 뭘 시켜요? 언니, 요구르트 좀 갖다 줘. 아, 예뻐. 충전기도 갖다 줘. 그럼 갖다 줘요, 동생이? 응, 엄청 행복해. 왜냐하면 잘 안 놀아주니까 그것만으로도 자기한테 이렇게 해준 딸이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좀 무시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듣기 싫은 말이나 그런 거 할 때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이렇게. 조용히 해? 엄마한테? 저번 날 아빠한테도 그런 말 해요? 조용히 해 이렇게? 아니, 아빠한테는 안. 근데 엄마한테만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잘해줘서 그래. 저번에는 뭐요? 너무 가만히 있으니까 헬스장에 끌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트레이너 앞에서 뭐 어쩌라고 맘대로 엄마 맘대로 해. 뭐 오는 게 엄청 갑자기 서울이 몰려와서 눈물이 막 길거리에서 막 울고 왔어. 아이고 지금도 울겠어. 딸도 우는 거 알겠네요. 그래도 사춘기라고 하더라도 엄마한테 조용히 해. 그거는 잘못한 거죠. 이럴 수는 있지만 조용히 해는. 우리 아빠 어떠세요? 딸이 엄마한테만 유독 왜 이럴까요? 아무래도 우리의 탓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찍 결혼을 했고 또 나이도 동갑이다 보니까 친구처럼 말을 너무 편하게 하거든요.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근데 따끔하게 좀 혼을 낼 줄 알아야죠, 그 딸한테. 제가 20살 때는 페인이었거든요. 게임을 해가지고 첫에는 진짜 거의 신경을 못 썼어요. 그에 대한 미안함이. 미안함 때문에? 네. 그게 애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저는 나름 그랬던 것 같아요. 잘못 생각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혹시 딸도 엄마한테 바라는 게 있어? 학교 성적이 마음에 드는데 엄마는 좋게 보지가 않아요. 성적이 어떤데 본인이 만족하는 성적이? 제 등수를 얘기해야 하나요? 아니, 애가 사고가 깊어. 오. 중상에서 중? 중상에서 중. 야, 엄마는 어디까지 바라시는데요? 전교에서 상위권이었으면 좋겠어. 전교에서? 전교 상위권을 원하시는데 소파에 그렇게 놔두면 어떡해요. 사실 엄마가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딸은 너무 많이 놔버린 것 같아요. 아예 기대치에 그런 면도 있어요? 엄마가 제가 되길 바라는 꿈이랑 제가 한때 꿈꿨던 꿈이랑 너무 다르니까 왠지 내 꿈을 말하면은 싫어할 느낌? 무슨 꿈이 있었길래 엄마가 싫어할까 봐 말을 안 했다는 게
개그우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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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아니, 그 롤모델 있어? 저는 박나래. 야, 그거는 진짜. 그쪽은 좀 하드코어인데. 보내주고 싶지 않은데. 혹시 뭐 성대모사라든가 뭐 다른 거 있나? 개기 한번 보여줘, 개기. 저 오남이 그거 하지마 할 때 그 똑같은 거 들려고 하지마. 시작. 목소리가 안 올라가는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목소리까지. 시작. 귀여워라. 아씨. 아씨. 재밌어. 아, 그래. 아니, 매기 좀 쉬어. 네. 어, 매기 좀 쉬어. 이거 재밌네. 목이 잡혀서. 꿈이 개구먼이라는 거 알았어요? 처음 봐요. 들으니까 어때요? 충격. 충격이에요? 어떻게 보면 딸한테, 남편한테, 애들한테, 가정에 내가 일찍 시집 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보상을 바라는 건 아닌가 싶은 마음도 약간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가 들으니까. 알아봐 주길 바라죠. 알아봐주기. 그래서 좀 우리 딸한테 더 욕심내는 것도 있어요? 내가 한 만큼. 그래서 우리 신랑은 나한테 그만큼 잘해주는 거. 그리고 우리 딸은 그거를 자기 미래에 탄탄하게 해서 내가 흐뭇하게 보상받고 싶어요. 그건 느껴져요. 본인이 좀 잘못해서 아이가 좀 이렇게 습관이 돼서 이런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혹시? 애지중지에서 네, 좀 그런 건. 이제 좀 참으세요 하고 싶은 거좀 고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으셔야 다 해준다고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럼 엄마가 사랑해서 다 해주지만 그 사랑 때문에 게을러지잖아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또 아이한테 한마디 하세요. 엄마가 너무 너한테 기대를 많이 해서 너가 너무 엄마한테 부담 아닌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서 미안하고 이후부터는 우리 같이 나누고 배려해주고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잘해보자. 자, 수영 씨. 네. 고민이다 아니다. 아, 저는 뭐 이거 만지지도 않겠습니다. 어머니도 좀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폐쇄적인 아이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게으른 거, 뭐 눕는 거 충분히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미래잖아요, 아이의. 근데 저희 여동생이 그랬었어요. 음식도 너무 잘하고 할 때 되면 다 하더라고요. 저가 그랬거든요. 어릴 때 오냐오냐 키웠더니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같이 잘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과연 엄마 입장에서 고민인지 아닌지 눌러 주세요. 딸 엄마한테 한마디. 예의 있는 말하도록 노력하면서 같이 움직이도록 좀 노력을 할게. 아, 움직였어. 몇 배로 나왔을까요? 보여주시죠. 자, 지금 140kg가 지금 1인데요. 다 해결되신 분 있더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진짜 끝이야. 이번 주 우승을 차지하며 축하합니다. 우리 평화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